안녕하세요. 주의타치 안 교수입니다. 자, 일단은요, CCS 제가 일전에 계속 일러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이 영상은 오늘 끝까지 반드시 보시고요. CCS를 수익 내서 나오는 방법도 존재한다. 다만, 이성적인 판단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주가가 오를 거에 대한 배팅을 하지 않고, 변동성에 대한 부분, 변동성 플레이어가 된다는 겁니다. 이날도 역시나 하한가 들어갔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한가에는 배팅을 해라. 다만 상방에 대한 부분은 만일에 플러스권까지 보지 말고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4% 정도, 최고점은 아니었지만 팔고 나오자. 추가적인 하락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W홀딩스인가요? 네, 테라사이언스가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반대매매가 나갔던 명동사채를 대상으로 해서 담보대출이 이루어졌고 2700원이라는 주가를 깨지게 되면 분명히 반대매매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한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반대매매를 원하는가라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CCS는 충북방송이죠. 충북방송 중소형 회사죠. 근데 중요한 거는 과거에 반기문 테마로 이루어졌던 종목 아닙니까? 그쵸? 지금도 역시나 LK99라고 하는 권영환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면서 아하 3대 인물 중에 한 명을 경영진으로 임명하게 되면 LK99 초전도체 사업을 할 거야라는 이 뭐야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이지 사업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수님이죠. 교수님은 우리가 뭐 따로 어떤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돈이 많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즉 돈을 주면서 와서 앉아 계세요라는 뜻이에요. 자, 방송사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몇 년 동안의 사업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각잡스럽게 다른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항상 조심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시죠. 여기에 반대매매가 흘러나왔는데 결국은 가격은 2700원이라는 걸 제가 다 보내드렸죠. 그렇죠? 그 가격을 깬다가 아니에요. 한두 명이 깨서 깨지는 가격이 아니라고요. 누가 깬다? 여기서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또 받는다고. 왜? 그들은 이 부분에 대한 수익과 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담보대출을 한 번 더 받아요. 그 위에서 받은 담보비율 유지 조건이 해지되게 되면 나머지 차명계좌, 지금 공시사항에 나와 있지 않는 차명계좌 있죠? 그게 이쪽으로 밀어버린다고 하면 2700원을 깨버리면서 이렇게 하한가를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하한가를 풀 수 있었던 건 뭐죠? 뭐 루머? 그리고 뭐 사업의 진행이 안 된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그런 루머가 나와본 적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로 하면 해명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고 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를 일으키는데 그 부분이 차명계좌를 이용한 그 가격이 높아진 가격에서 같이 밀어버리면서 시세가 약간이라도 어긋나는 구간대에서는 나머지 2700원이라는 반대매매 설정 조건이 해지가 되면서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한가를 진입했을 때 어떤 세력들도 변동성 플레이어로 변동성으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지 위로 보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죠. 지난 영상도 오늘 한번 뒷부분에 볼 겁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이제부터는 이 종목에 대한 초전도체 이제 중소형 방송사 이런 걸 논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 담보대출에 대한 반대매매가 추가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수급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은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라면서도 상당히 많이 봤지만 제가 거래를 주로 하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여기 기타법인 수량을 보게 되면 자, 금액적으로 나와 있지만 수량으로 봅시다. 860만 주의 수량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면 추가적인 담보 물량이 나올 게 있다. 다만 그 담보 물량은요 미리 말씀드리면 한 1300원대에서 1400원대 러프하게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 가격을 깨게 되면 나오는 건 당연히 하고요. 이 하한가에 받아간 애들은 결제일 D+2일이 지나게 되면 또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대매매 가격은 올라가게 돼요. 좋은 뜻이 아니에요. 밀면서 이 가격을 깨버리는 현상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일단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도 오늘 볼 텐데 그 전에 자 이렇게 CCS 신규 담보대출 및 반대매매 가격 대응 전략 자료에 대해서 모아놨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신규 담보대출이 발생됐다는 거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기업 전망. 자,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예요. 요 부분은 어제도 제가 그제도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했던 말이 하나가 있죠. 추가적인 낙폭이 분명히 있을 거고 해명글을 이용해서 하한가를 풀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규 매수, 기매수. 자, 매도 전략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요.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CC 그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구독. 구독이라고 보내십시오. 구독. 자, 이 자료집 보내드릴 건데 가격 전략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이대로 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한 거는 추가적인 어떤 행동을 하지 마세요. 이유는 이 작전주를 다루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그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스타펀드매니저를 20년 중에서 15년 이상 했다고 했죠.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실들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거래를 했으면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냐라는 건데 이 CCS는 작전주죠. 작전주는 작전주답게 작전 애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어야 되죠. 얘네들은 분명히 이런 공시사항에 대한 부분을 11월 1일에서 11일 날로 연장을 하는데 토요일이 11일이었다. 자,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반대매매에 대한 부분도 테라사이언스와 똑같은 담보대출을 일으키긴 하지만 손으로 매도를 안 하죠. 왜? 손으로 매도하게 되면 장내 매도를 통해서 공시사항 발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죠. 미안합니다. 내가 팔았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 아, 대주주가 팔았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근데 왜? Why?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지 못할까요? 빚을 졌기 때문에 채권자가 팔았습니다. 라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작전 애들은 거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들의 의도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뭐다? 공매도가 제한되면서 외국인 기관들은 분명히 시장 그리고 종목들도 하방으로 때려봐야 수익이 날 수 없는 걸 알죠.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빠졌다가 오르게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역시나 똑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작전주입니다. 테라사이언스를 한번 보고 가시죠. 신한 앞바다에 자, 보시게 되면 신한 앞바다에 뭐가 있다? 리튬이 있다 없다. 지사연 대표, 시센텍의 대표이사, 상장 폐지를 이끌었던 여자 대표죠. 그분이 여기서 이제 KBS에서 논란을 일으키죠. 없다. 신한 앞바다에서 이거 다 거짓말이다. 관임세하는 애들이 뭐 하는 거냐. 결국은 여기서 KBS 기사를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라고 해서 급락을 했는데 아니다. 진짜라고 하고 있다. 기자 최두선. 얘가 여의도에서는 가장 소위 말하는 빠꿈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좀 쥐어주게 되면 이런 명동 사채를 통해서 기사를 내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해서 58%의 급등을 이끌어냈죠. 그리고 나서 추가 담보대출을 또 받아. 왜? 반대매매 나가려고 하는 거를 이틀 만에 지켜냈잖아요. 똑같아요. 얘네들 그 대출을 해준 W홀딩스 걔네들이요. 대부 똑같은 회사예요. 테라사이언스와 개화. 여기서 한번 밀어버리고 반등시켜서 추가 담보대출 받아서 어떻게 판다? 손으로 팔게 되면 각 증권사에서 보고가 일어나니까 명동을 이용해서 명동이 자체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해버려. 그리고 재무구조가 이상해서 회계부정 때문에 빠져. 반대매매 두 번. 다시 추가 대출. 또. 이 뜻은 뭐예요? 대주주가 손으로 팔게 되면 사람들이 의심을 하잖아. 좋은 주식입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주식을 팔아버리게 되면 안 믿게 되죠? 안 믿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팔게 하고 명동 사채권자가 팔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핑계는 뭐야? 대주주는 잘못 없다. 이런 논란 때문에 그렇다. 빚 때문에 판 거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기 시작해야지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CC 그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구독을 한지 안 한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전략 자료집대로 행동을 하되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종목들을 피할 수 있고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주식타자 3억 만들기 방을 제가 여기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 적어드리죠. 12시 28분에도
시장판은 어떻게 로봇 1대1 로봇 교사까지 투입한다고 하고 라이브 방송을 하죠. 보시게 되면 영풍제지 일단 타점대로 갑니다. 두산 로보틱스. 자, 봅시다. 일단 봅시다.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이제 그 CCS도 제가 라이브로 다루고 있죠. 급등 나오고 있죠. 신고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언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냐면 땡겨서 봐보세요. 이틀 전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글리루소스 에코아이 굿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나 이런 종목들의 흐름도 오늘 상당 부분 호전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자, 봅시다. 라이브 방송 링크 보내드릴 거고. 자, 플리토. 자, 보세요. 플리토 전일에 이어서 금일 8.81% 추가 급등. 자, 이것도 역시나 오늘 나왔던 히토류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 여기는요, 종목을 다루기 이전에 시장의 판이 이러하고 제롬 파월이 이러하고 하마스 전쟁이 이러하고 금리가 이러하고 전 세계의 정세가 이러하니 우리는 위를 보자 아래를 보자 평균 박스를 보자라고 해놓고 그 시장의 분위기를 읽은 다음에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아하 호황 산업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할 때 잠시 피해야 될 산업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어떤 관심 농도가 큰 산업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죠? 맞아요. 그 산업군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지금 당장 빨간 청바지가 유행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빨간 청바지 입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가격이 오르겠죠. 이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과거의 스타일을 고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안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분위기를 읽고 산업의 사이클, 어떤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2차전지 사이클, 바이오 사이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이런 작전주들이 움직이는 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을 때, 작은 힘을 가질 때, 또는 어떻게? LK99라고 하는 것이 이제 초반에 어떤 테마가 이루어졌을 때는 가능성이 있지만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테마, 이미 식어버린 테마에서 어떤 관련 인물을 이끌어내는 건 항상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사례를 봐야 되죠. 그렇죠? 자, 여기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이제 수익 나신 거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부터 시작해서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여러분들 서로 자극받으라고 이분 잘하셨네. 자, 해서 올려드리는 거고요. STO 테마 상승 관련주라고 해서 9시 25분 장 전에도 올려드리는데 봅시다.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 옥션 이런 거 나와 있죠. 자, 한번 볼까요? 하나 두 개. 자, 오늘은 이게 시장의 테마군이었어요. 27%까지 급등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이 방은 필수입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종목을 차트만 보고 거래하든가 시세를 보면서 거래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 방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 한동훈 이야기도 나와 있고 테슬라 어제 4% 정도 사이버 트럭 때문에 올랐다. 그게 바로 오늘 2차전지의 급락이 없이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아침에 좋은 아침입니다. 6시 17분. 그리고 어제 이거 시간 땡겨서 보세요. 4시 34분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거 올려드리면서 두산 로보틱스 현대차 싱가포르 전기차 공장 첫 투입된다. 협동 로봇에 의미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잡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초가 이렇게 3%밖에 떠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오를 겁니다 라고 해서 올려드린 거. 자, 그리고 쭉 올려드리면서 이날 어제죠 1시 56분에도 라이브 방송하면서 플리토 수혜라고 해서 한번 올려드렸고 JLK 북미 영상 뇌경색 AI가 있다 해서 JLK 한번 주가 볼까요? 미리 전날부터 시장을 읽어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오늘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사실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그쵸? 자, 시장의 분위기를 알고 색깔을 알아야 되고 끝났으면 제가 이렇게 데일리 어떻게 됐고 환율이 어떻게 됐고 우리는 앞으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위보다는 박스를 봅자. 그러면 개별 종목들을 거래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뭐 이미 뭐 루닛, 셀바사이, 큐렉소 이런 거 코스닥 편입되게 되면 급등의 시그널이 좀 나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자, 루닛부터 시작해서 큐렉소 로봇이죠. 이게 바로 근데 이걸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말 하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나 AI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건 그냥 움직였다? No. 시장이 제롬 파월이 금리를 인상과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없었죠. 그러면 옆으로 기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글로벌 시장 분위기가. 왜? 금리 인상하게 되면 큰 돈들은 외국 시장으로 빠져나가. 외환 시장으로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AI 이제 알파벳
알파고라고 하는 과거에 이세돌과 바둑 경쟁했던 로봇이 있죠. 이 둘에 대한 어떤 성장세와 매출액과 주가의 상승률이 뚜렷하니 당연히 우리 시장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의 흐름도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 판을 알게 되면 절대 잃지 않는 판이 생길 수 있는데 자꾸 반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 뭐 JLK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CCS 모든 종목들을 요약해 보면 그날만 하지 않고 전날에 미리 책임 어떠한 상황에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대비를 가지고 움직이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장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아하 어떤 산업군들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 어떠한 수급을 받치고 있고 성장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전 세계 시장이 움직이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그 산업군 내에서 나는 오늘 어떠한 스탠스가 나왔을 때 접근할 거야라는 준비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상대의 나이는 전화 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 제 개인폰입니다. 자, 여기로 CC 그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뭐 텔레라고 보내주시고요. 반드시 근데 구독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해주십시오. 구독자분들께서는 제 영상이 올라가면 바로바로 이렇게 알림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되지 않은 분들은 제가 나중에라도 따로 이렇게 어떤 뭐 방을 개설하든 문자를 따로 드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예,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텔레그램방 링크까지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CCS는 어떤 종목이라고 했죠? 작전주죠. 작전주지만 테라사이언스의 담보금을 회수하는 그 집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이런 흐름이 등장을 할 거고, 이들은 손해본 게 아니죠. 왜 그럴까? 빠졌다가 오르는 이 각도가 120%씩 있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변동성을 가지고 고려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적은 돈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자금을 밀어버리면서도 충분히 차명계좌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 있고, 지금 명동사채를 통해서 이틀 후면 다시 담보대출 추가로 받은 게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들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해야지 아직도 4,250원이라는 주가를 계산하시면 안 되죠. 맞지 않습니까? 영상 하나 보고 갈까요? 자,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CCS 이제 9일 전이죠. 반대매매 가격을 정확히 2,700원이라고 했고, 작전병 하한가 그들의 숨은 의도 반대매매 칼 맞을 각오로 영상을 찍습니다라는 건데 보고 갑시다. 자, 보고 갈까요? 여러분들 월요일 날자 보고 이제 갑시다. 저희가 이제 다음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십시다.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는 거래를요. 한30% 정도의 현금을 자, 가장 중요한 거. 자,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전략을 좀 짜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십시다.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는 거래하고 자, 이때 가격이 3,035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위험 종목에서 혹시나 거래 정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림을 따진다라고 하더니 절대 그러지 마시고 거래를 하세요. 거래. 자. 자, 설령 4,250원에 위치되어 있는 매수가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이상의 자, 무슨 말 합니까? 지금 3,035원인데도 불구하고 30% 현금을 두고 거래를 하세요라고 하죠. 반대매가 나올 맞아요. 거니까. 제가 이 종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과거에 여기서 영상을 찍어드렸고, 그리고 11월 2일날에서 11일로 이 종목을 계속 찍어놓은 찍었었어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된다? 명동사채의 시나리오는 반드시 가격에 대한 법칙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고, 이 바로 일절의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도 반드시 그 규칙을 따랐다. 자, 20년 동안 이런 어떤 명동사채에 대한 지분, 그렇죠? 그리고 반대매매 가격, 그리고 반대매매 자, 끝까지 들어보세요. 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나 그들 왜 지분의 반대매매를 원할까요? 그럴 리가 있어요. 투자에는 대주주인데 손실 보면서 팔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낮았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 이겁니다. 자,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니까 기다려 보시라고 현금을 가지고, 그쵸? 어쩔 수 없이 손실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30%를 가지고 바뀔 수 있다고 한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뭐 지금 지나간 사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뭐6% 정도 빠졌을 때 훨씬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은 이 가격이 원하실 거예요. 이 가격이 어떻게 갈수 있냐?
근데 이미 사건은 터졌죠. 이제 걱정할 때가 아니고 대응을 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자,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부터 일단 소통해 봅시다. 010-4822-8706으로 보내주세요. CC 그리고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죠? 자료집 보내드릴 거고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이 자료집 반드시 받아가신다면 여러분들 한 번씩 다 대응 이 전략에 대한 이걸 좀 알아야 되고요.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방도 반드시 필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피해갈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갈 단계가 있습니다. 그들 머리 위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하시죠. 자, 별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사람 업종에 대한 부분 고민하지 않고 나가서서 차트만 보고 시장에 나와 있는 테마만 보고 거래했던 적, 그리고 많은 실수들은 항상 똑같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거래하신 분 중에 혹시 테라사이언스도 거래해봤던 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자, 그런 분들은 반드시 상단에 나인 전화번호로 맞아요 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구독이란 거는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맞아요, 구독. 자, 그렇게 합시다. 자, 풀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주식의 룰을 이해하면 되는데,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이에요. 왜 40% 빠졌다가 오르는 거, 하한가에서 보합까지 올라가는 30%에 대한 부분은 수익이라고 인식을 안 하죠. 제가 분명히 3,000원대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 아까 영상을 보면서도 분명히 명동사채를 이용해서 반대매가 나올 거니까 30%에 대한 현금만 가지고 기다려봐라, 이런 큰 타이밍이 온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현금화, 그러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뭐 손절해라, 뭐 더 빠진다, 올라간다, 추가 매수해라, 이거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팩트를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해법을 전달할 겁니다. 쓴소리도 할 땐 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문자 내용을 보다 보면 왜 내가 뭐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가정평화가 망가졌습니다, 이런 표현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투자에서 시작한 건데, 그 투자라는 거는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투자하게 되면 실패가 안 나와요. 시장의 판, 아까 말씀드렸던 손실률을 0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산업을 알게 되면 두 배 먹냐 네 배 먹냐 싸움만 나오지 손실을 낼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그런 투자를 하지 않고 종목과 차트를 보고 공시사항의 숨은 의도를 보지 않고 항상 시세만 쫓아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하한가에도 베팅할 수 있던 것보다 결국은 반대매매가 장중에 해소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기사를 통해서라도 끌어올릴 것이다.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렇죠? 자, 그들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결국은 더 빠질 겁니다. 예, 다만 빠지는 과정에서의 단발적인 이런 큰 변동성은 때로는 200% 3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이 종목을 거래하지 않는 날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거래해야 되는 업종 내에서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거니까요. 반드시 문자 주시고요. 자, 텔레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다만 구독이라는 표현은 반드시 적고 구독, 텔레. 왜냐하면 구독하시는 분들이 하나라도 더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소식을 듣고 그런 긍정적인 흐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방 제목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3억 만들기 방. 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3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3천만 원으로도 충분히 벌 수 있다. 특급 종목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고 오늘같이 몇 조 단위에 있는 종목들, 뭐 두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거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종목에 대한 피해갈 때는 피해가고 거래할 땐 거래해야 되는 거. 그들 머리 위에서 노려야 되는 겁니다. 주식타자가 말씀드릴게요. 20년 동안 운용사에서 펀드매니저하면서 15년 동안 스타 펀드매니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작전주를 굳이 할 거면 작전하는 애들 머리 위에서 놀고, 세력주는 세력주답게. 아시죠? 똑같은 방식, 일괄적인 적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과 산업업종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면 중소형 방송사에 대한 픽은 안 할 수 있다. 거래로 끝낼 수 있다. 왜? 어팡이 좋나요? 중소형 방송사가 매각을 하죠. YTN부터 시작해서 KNN, 뭐 홍정욱 관련주, 이거 테마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과거의 반기문이란 인맥 관련주인가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를 하면 되지. 왜 축제를 즐기지 못하고 잔여물이 되나고요. LK99의 논란, 그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도
풀어나가야 될 과제입니다라고 하는 거고, 관련주들이 지금 시세를 받고 있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초전도체 산업이란 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삽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7, 8년 이상 걸릴 겁니다. 상용화 시기까지는 이라는 거죠. 이 함수를 알아야 돼요. 무르익은 감인가 아니면 덜 익은 감인가를 보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익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축제만 한 입만 베어 물고 아직 안 익은 부분은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익을 때까지 가겠다라고 하면 항상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텔레그램방 링크부터 자료들, 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다 보내드릴게요. 보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거 하나 있죠. 단기 문자 한 번씩 보내드리는데, 이건 한 달에 한 6번 정도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시초가 8,050원 매도. 오늘 아까 올려드린 거 STO 가상자산 허용 기대감이 있죠. 8시 50분마다 보내드리는데요. 오늘 이 종목의 흐름은 기사에서 제가 미리 올려드렸던 그림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자, 이것도 25%까지 급등했지만 2%의 시작을 했고, 시장의 테마는 분명 장 전에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일러드렸습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러면 대략 러프하게 25%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죠. STO. 자, 봅시다. 천천히 볼까요? 자, 여기 나왔죠? 자, 9시 25분부터 올려드린 거. 시초가에 대한 종목을 사기 위해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타이밍이라는 거, 그리고 이 종목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힘의 존재,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건. 자, 이런 거 보내드립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문자 주시고요. 그리고 요거까지 좀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 다섯 개 증권사가 이렇게 집중 매집이 이루어진 종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음명을 제거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요거는 뭐 펀드 매니저 후배들이 최근에 한 6개월 동안 어떤 종목들이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어떤 업황, 즉 이 음명이 있었던 부분은 얘네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샀을 겁니다. 이 다섯 개 증권사가 분명히 어떤 시장을 만나게 되면 폭등이 일어날 텐데, 아, 제가 저번에 한 몇 개월 전에 보내드렸던 적이 있죠. 이 페프트라논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런 매집이를 했다 6개월 동안, 그리고 일라일리 비말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온 거죠. 자, 이런 패턴 최소한 3배는 갈 거라고 봅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구독 그리고 증권사 매집주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